국민의힘이 광주 MBC 아나운서 출신인 양종아 한뼘 클래식 대표를 영입해 광주 북구을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호남 포기를 확실하게 포기했고 호남에서도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고 싶은 정당이라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대표는 광주에서 정치 구조를 꼭 바꾸고 싶었고 꼭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신념처럼 들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